시한배 전국 사회야구대회 선출불가 승전 6대7로 역전을 당한 간지팀의 원초 공격이 김태민 선수의 타석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커브 볼을 그냥 지켜봅니다. 하나를 커트하고 스윙 삼진 아우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인코스를 잡아당겼는데 삼루수가 잡아 일루 송구. 아 짧은 다리 탓인지 불안한 송구 탓인지 수비실 체로 살자 매우 좋아하는 강병우 선수입니다. 부진님 여기 실수 여기 실아 해라. 쏘리. 아 정말 재밌는 이민철 선수입니다. 풀카운트 주자지입니다. 아 머리를 한 대 맞았지만 세이브 됩니다. 어우 그런데 삼루수 어필이 상당한데요. 아 아웃이 맞네요. 간지에겐 행운이지만 야구월드는 좀 억울하겠습니다. 주자 1-3루 상황 주자 띕니다. 빠른 타이밍과 빠른 발 그리고 멋진 슬라이딩으로 세이브 됩니다. 큰 거 하다면 역전이 될 수 있고 외야 플라이에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 2번 박진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 꽉 찬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아웃을 툭 갖다 댔는데 좀 짧은데요. 주자 언더베이스와 좌익수의 홍성구 세이비 됩니다.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간지팀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장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자 고의사고로 내보냅니다. 아우 다리에 쥐가 났나 봅니다. 오늘 홈 무사히 못 잡아서 이러고 있는 거 알지 민망해서. 아 진짜 아니 진짜 올라와서 좋아. 아 진짜 아파. 근데 올라오네. 괜찮아 아파도 발 자르고 뛰어야지 뭐 어떻게. 아 코치님 못생긴 거 찍으셨어요? 네. 아주 리얼한. 계속되는 찬스의 순간에 오현민 선수의 타석 투수 옆으로 빠지고 아 슬라이딩 캐치 시도했지만 볼이 빠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뛰고 중교수가 송구를 하는데 역전이 됩니다. 오늘 100% 출루와 8대7의 역전타를 기록하는 오현민 선수입니다. 아웃을 밀어쳤는데 깊게 맞은 볼이 높이 뜨고 풀로 3아웃입니다. 아니 오늘 왜 이래요? 오늘 전류에서 작전을 짜온 거예요? 뭐 이해는 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재밌는데 경기가 어떻게 76분 됐습니까? 저희 아직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록과 점수 결과의 연속인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야구대회 선출불가 승전 한점 차의 리드를 지킬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순간에 투수가 조민재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3볼 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선두타를 내보내고 맙니다. 아 다시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주자를 또 내보냅니다. 주자 뜹니다. 아 볼을 빠뜨렸습니다. 주자 2-3루가 되며 반드시 점수를 내야 하는 야구월드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간지팀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웃트 꽉 찬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풀카운트의 결정구는 아 볼로 판정이 됩니다. 쉽지 않은 볼을 골라내 볼넷으로 나가는 이민철 선수 그리고 투수를 박진수 선수로 교체하는 간지팀입니다. 주자 만루의 절대적 위기 순간에 팀을 구해낼 수 있을지 천타석 좌선 1루타를 기록한 임재상 선수의 타석 아웃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아 다크 아웃 커브가 볼이 됩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커브볼을 커트하고 패스트볼도 커트합니다. 또다시 파울이 됩니다. 주자 만루의 너무도 팽팽한 투수와 타자의 대결 과연 결과는 아 조금 빠져 풀카운트가 됩니다. 밀어내기 동점을 허용하나요? 스윙 삼진 아웃트 꽉 찬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박진수 선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기의 상황에 최선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투나싱 결정구는 아 아쉽게도 조금 빠지고 맙니다.
아우, 빠지면 바로 점수를 허용하는데 좋은 블로킹을 하고 있는 김동훈 포수입니다. 하지만 다시 풀카운트 승부. 어? 아, 루킹 삼진. 이야, 이 상황에 첫 코스에 볼을 던지는 박진수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 계속되는 만루의 위기에 연속 삼진을 잡아내지만 오늘 좌안을 기록한 설리고 선출 정우찬 선수와 대결해야 합니다. 아우트 커브에 원 스트라이크. 아, 조금 넓어진 것 같습니다. 스윙이요. 탁 떨어지는 아우트 커브로 헛스윙을 만들며 무사 만루의 위기에 올라와 3연속 삼진을 이닝으로 마무리하는 박진수 선수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불안한 1점 리드에 6회 초 간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 다행히 양팀 모두 첫 코스에 카운트를 잡아줍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아, 첫 타자를 힙바이 피치로 내보내고 김민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 슬라이더에 투 스트라이크. 아하, 안드로메다로 볼을 날려버리고 주자를 1루에 진루시킵니다. 스윙, 나다웃 상황. 코스에 집착한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포수를 칭찬하는 이태영 투수. 하지만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고 9번 강병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밀린 타구, 이루수가 쫓아가는데 몸을 날려 볼을 맞고 사이드 토스. 아, 부정확한 송구로 세이브 됩니다. 오늘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하고 즐거운 경기를 하는 것 같아 분위기가 좋습니다. 야, 경기 막판에 원아웃 주자 말루 그리고 구단전 선출에 탔으면 거의 절망적인데요. 자, 원아웃이 원아웃. 한가운데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히트. 이야, 이게 뭔가요. 이야, 우와. 센터로 빠지는 강한 타구를 다이빙 캐치하여 볼을 잡고 그대로 글러브부터 쌓여 원아웃. 그리고 유격수의 강력한 송구에 더블을 잡아냅니다. 타자의 최선을 다하는 주루까지 더해져 메이저리그에서나 볼 법한 너무도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야, 정말 환상적이고 멋진 플레이네요. 와, 자, 두 번 나왔어. 두 번 하나씩 왔어. 우리한테 왔어. 야구! 이제 두 번의 공격이 남은 가운데 6회 말 황경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 꽉 찬 원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풀카운트. 결과는 스윙 삼진. 이번에도 아웃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박진수 투수입니다. 이야, 박진수 투수 전날 디펜스 왕과의 8강전에서 5이닝 2실점 완투승하였는데 오늘도 또 나와 2이닝째 벌써 4개의 삼진을 잡아내다니 정말 대단하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커브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커브볼을 컨택하였는데 1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아이들의 응원을 받아 한방을 기대해봅니다. 커브볼을 그냥 지켜봅니다. 아우트 구석탱이에 투 스트라이크. 갑자기 빠른 템포로 하나를 던지고 아우트 커브가 빠지며 투앤투가 됩니다. 루킹 삼진. 이야, 이게 뭔가요. 오버로 던지다 갑자기 사이드로 변형하여 던져 삼진을 잡아내는 말도 안 되는 박진수 투수입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무시무시한 이장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아웃도 꽉 찬 원 스트라이크. 조금 빠져 쓰리볼이 됩니다. 역시나 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점수를 좀 더 뽑아야 하는 타자와 반드시 막아야 하는 투수. 과연 결과는 스윙 삼진. 그리고 1루 송구. 아,
아웃이 됩니다. 나다웃 상황이나 오파나요? 주춤거리면 세이브 되는데 주저없이 송구하여 돌을 저지하는 장주리 포수입니다. 4번 오현민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오늘 호투 중인 박진수 투수의 타석입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좀 더 인코스에 투스트라이크. 커브볼에 속지를 않습니다. 하나를 커트하고 또 하나를 커트하고 끈질긴 승부가 이어지는데 아 조금 빠졌습니다. 진이 빠졌는지 결국 볼넷을 주고 맙니다. 주자 만루의 상황에 6번 김동원 선수의 타석. 살짝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커브에 투스트라이크. 투앤투 결과는 큰 바운드 유격수가 대시하여 쇼파운드로 자벨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주는 정우찬 유격수입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던 경기가 어느덧 1점차로 뒤진 야구월드의 7회 말 마지막 공격이 시작됩니다. 초구를 그냥 지켜봅니다. 커브볼을 컨택하였는데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6번 장주리 선수의 타석.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패스트볼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아! 배트가 안 돌았나요? 아! 돌지 않았습니다. 풀카운트 결과는 투스탕볼. 아! 투수 옆을 빠지는 중안이 됩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나가고 오늘 첫 타석에 박경환 선수의 타석. 아웃트 꽉 찬 원스트라이크.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2루 송구. 아 마지막이란 생각에 긴장했는지 2루에 느리게 밀어던져 더블을 잡지 못합니다. 아 이 플레이 하나가 경기 결과에 미칠까요? 물벼락 세리머니를 준비하는 간지팀 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8번 임재상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타구가 느린데요. 3루가 잡아 1루 송구. 세이브 됩니다. 이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마지막까지 끝을 알 수 없는 경기의 연속입니다. 큰 거 하다면 동점을 넘어 역전도 할 수 있는 상황. 야 최선호 선수 부담감이 매우 크겠는데요. 이야 이거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블록킹 죽이네요. 완벽한 아웃트 패스트볼에 스트라이크. 아 긴장했는지 1루에 캔디 동작을 해봅니다. 아 볼이 됩니다. 물벼락 세리머니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파울이 되며 2&2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히트! 아웃을 밀었는데 우익수가 자리를 잡고 아웃이 됩니다.
우승 트로피를 간지품으로. 감사합니다. 야구는 헤네 디스코 8-7입니다. 역시 야구는 8-7. 가자.